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가 신선 농산물과 농특산 가공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는 오늘부터 이틀간 의성군의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지역 농특산품의 수출 가능성과 시장 개척 전략을 조명하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이자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의성의 날 판촉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성에서 생산된 과실주와 건강즙, 의성 사과 등을 진열하고 현지인들에게 맛을 보입니다. 의성 농산물로 요리한 한국 음식 시식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trong các vật phẩm các bạn trưng bày ở đây tôi rất quan tâm tới sản phẩm thạch cô đặc Việt Quốc collagen tôi đã từng mua nó ở Shopee bây giờ nó đã có mặt ở gian hàng của các bạn tôi đã dùng và rất thích sản phẩm này 이 업체는 베트남 전역에 21개 매장을 가진 베트남 제2의 유통회사 의성의 한 식품 가공 업체가 의성군과 4년여간 노력한 끝에 입점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대형 마트에 입점이 돼 있다라는 인지도부터 신뢰도를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마트에 입점돼 있는 게 매출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마켓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대형 마트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의성군 농산품에 대한 현지 반응이 좋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농특산품의 홍보 판매와 바이어 유치를 위해 지난 2019년 의성군 전용 K푸드 매장을 설치하는 등 베트남 시장을 꾸준히 공략해왔습니다. 그 결과 의성군의 베트남 농특산품 수출 실적은 최근 3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수출을 통해서 판매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이 우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은 가공식품과 함께 딸기와 사과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